약간 돌려서 이제 애플 네. 칩을 여쭤보면 이제 애플이 M1이라고 네. 이제 하고 나서 얼마 전에 M2 그렇죠. 발표했는데 뭐 이렇게 평은 전반적으로 다 좋은가 봐요. 그러면 이 애플이 이제 하드웨어 중심 회사인 건 알지만 이제 반도체를 한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신기했고 이게 애플은 되게 생태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애플을 한 너덟 개 쓰고 에이. 저희 집 네 명 식구가 한 열 몇 개 쓰거든요. 근데 이게 그 결국은 이런 그 아이폰에도 자체 칩이 들어가고 자동차를 한다면 거기에도 반도체가 들어가고 그게 다 이제 연결되는 그런 큰 그림인가요?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사실 애플도 그 정도까지를 목표로 두진 않았을 거예요. 아. 원래 예전부터 애플은 자기 칩을 쓰고 싶어 했는데 아. 이제 뭐 파워 아키텍처 이런 걸 과거에 쓰다가 포기하고 인텔로 한번 넘어오고 그때도 이제 호시탐탐 눈치를 보다가 스마트폰 시대 열리니까 그때도 제가 알기로 아이패드 1세대 만들 때는 인텔에 찾아가는데 원하는 칩이 없었던 걸로 알아요. 저는 그래서 그거 대신 이제 그 AP를 쓴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큰 변화가 하나 생긴 건데 이제 CPU는 자기 언어가 있어요. 네. 인텔 CPU는 인텔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쓰고 ARM CPU는 ARM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네.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인텔 거 들어가려고 했는데 없었던 거죠. 인텔이 원하는 조건에 칩이 없으니까 그때 아마 허밍 모드를 썼을 거예요. 삼성전자에. 그러면서 ARM이 들어오면서 모든 게 생긴 거죠. 아마 그때 다시 꿈을 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몇 년쯤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게 그 아이폰 1세대. 아 옛날.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CPU 설계 자체가 데스크탑 CPU급으로 커지는 거 언제냐면 2014년, 15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미 CPU 회사로서의 능력은 그때도 꽤 높았던 거예요, 애플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의 점유율은 거의 그대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애플이 꾸는 꿈이 정확히 어느 정도냐 보느냐. 뭐 아마 자동차 정도는 스스로 할 수도 있는데 확실하진 않을 거예요. 딱 요 정도 영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애플이 자기 생태계를 갖고 가잖아요. 그 칩의 성능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딱 보면 근데 단점이 있어요. 애플이 뭐 M1 울트라 이런 거 성능 다 좋은데 단점 돌아가는 게 없다. 그러니까 제가 그 예를 들면 크리에이터면 돌아가는 게 많죠. 애플 그래픽 카드 뭐 전력 적게 쓰고 성능 좋고 다 좋은데 제가 일상용으로 문서 작성하고 하기엔 그렇게 좋은 물건이 아니죠. 여기서 또 이렇게 딱 고여 있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호시탐탐 기회는 보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좀 갇힌 생태계 덕분에 자신들의 AP를 좀 강제로 팔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 애플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네. 애플 칩을 팔면서 어떻게 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또 그것 때문에 얼마 이상 못 나가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자동차를 만든 건데 되게 좋은 차예요. 성능이 좋죠. 근데 문제는 핸들이랑 브레이크랑 이런 위치가 다 엉뚱한 데 있는 그런 물건인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쓰긴 좀 미묘한 물건을 파는 거죠. 아마 욕심은 있을 텐데 그 어떤 식으로 실행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애플은 그 칩 디자인도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아, 하죠. 자체적으로 ARM 같은 데 맡기는 건 아니고요. 예전에 정말 예전에는 이제 애플은 되게 이거를 단계 밟아왔는데 예를 들면 지금 퀄컴 같은 회사는 암에서 만든 설계를 한번 받아서 자기들 칩으로 재설계를 하고 아. 그 다음에 TSMC에 맡기거든요. 네네네. 근데 애플은 그 암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만 받아와요. 아. ARM이라는 언어를 쓸 권한만 받을 수도 있어요. 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전 세계에 이미 그 스마트폰 앱이 잔뜩 있잖아요. 그게 그 그런 ARM이라는 언어로 쓰여 있어요. 이거 다. 그 언어를 쓸 권리만 팔기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한글을 쓸 권리를 줄 테니까 그 권리를 세서 그 사서 직접 책을 쓰든지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애플은 그 설계를 다 하는 쪽이에요. 그거를 계속 가져왔죠. 근데 사실 퀄컴 삼성도 한때는 그런 식으로 일을 했었는데 잘 안 돼갖고 그 팀들이 해체됐죠. 그러니까 그 CPU 설계가 그렇게 쉽진 않은 거예요. 저는 지금은 애플 설계가 이제 되게 잘 나가지만 한 번씩 주거니 받거니 할 것 같아요. 아. 한번 애플도 올해 같은 경우도 한번 쉬어가는 행 것 네. 같고요. 이제 기존 공정 그대로 쓰는 거 보면 아마 다음 공정으로 설계가 잘 안 됐을 수도 있고 뭐 캐파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 해 쉬어가니까 하면 이제 좀 한 번씩 주고받지 않을까. 네. 실제 경쟁자라고 하면 아마 퀄컴이겠죠 이 경우.
그 테슬라가 이제 우리 뭐 사학개미 보유 1위인데 그 실적 발표할 때마다 지난 2, 3분기는 계속 서프라이즈, 긍정적인 서프라이즈였어요. 이제 그게 생각보다 이제 물량을 자동차, 지금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자기 만들고자 하는 물량의 한 8, 90%밖에 다 그렇죠. 못 만드니까요. 근데 그 테슬라는 만들고 싶을 만큼 거의 대부분 만들었고, 일론 머스크가 아 우리는 반도체 문제 큰 문제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합쳐갖고 우리가 그 했다 그러는데 그게 뭐 어떤 기술인가요? 이제 뭐 기술이 엄청나다 이런 느낌보다는 아예 그 기존 베이스가 없는 자동차 회사잖아요. 이제 제가 뭐 자동차 회사 사람 아니니까 아는 만큼만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자동차들 우리 보면 뭐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도 있고 이제 우리 말하는 그 차체 자세 제어 장치도 있고 그런 자잘한 반도체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기존 차들의 반도체는 느낌이 어떠냐 하면 쉽게 말하면 사람 10명이 여기저기 앉아서 타이어만 보기도 하고 뭐 연료만 보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 사람 하나하나가 반도체인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어떠냐 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반도체 사서 쓰겠죠. 뭐 NXP라든지. 근데 테슬라는 거의 대부분의 연산 자원을 중앙에 집중하고 다른 데서 이제 센서류로 정보를 받아와서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 의존하는 반도체 자체가 다른 거겠죠, 아마. 아까 우리 그 전에 아까 드림 에이스 그반그 대표님이 한 2, 300개씩 센서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들어갔죠. 뭐 앞으로 근데 개수보다는 질이 중요할 거예요.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니까 테슬라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바퀴 4개고 뭐 핸들도 있고 한데 그 어떤 움직이는 컴퓨터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좀 중앙 집중화되어 있고 짜잘한 칩들이 쭉 박혀 있는 형태일 거라고요. 다른 쪽은 그 애매한 칩이 잔뜩 박혀 있는 거고. 근데 테슬라는 거기서 중앙에 들어가는 자기들 칩을 이제 거의 자기가 만들죠. 그 테슬라 자율주행 칩은 스스로 만든 거잖아요. 정확하게 스스로 설계해서 삼성의 파운드리를 맡긴 거죠. 그러니까 아마 부족한 칩 중에 그 주행에 관련한 칩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테슬라 당연히 영향을 안 받겠죠. 그런 형태의 칩 자체를 쓰지 않아 버리니까. 그리고 자신들에게 제일 중요한 칩은 자신들이 만들고. 물론 이것도 모든 칩을 안 사서 쓸 수는 없어서 제 기억으로 뭐 USB는 커넥트가 안 된다 뭐 이런 제품들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근데 아예 없으면 주행 자체가 안 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상황인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럴 때좀 서프라이즈를 낼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기존 그 자동차 회사들의 그 반도체 공급선이랑 좀 이렇게 확 틀어져 나간 거죠, 여기. 아마 기존의 반도체로는 안 되는 게 많았을 거예요, 하고 싶은 것 중에. 그래서 아예 칩을 설계하자 해서 설계해버렸고, 이런 시기가 되니까 그게 차이가 드러난 거겠죠. 그 얘기를 좀 돌려서 아까 우리 김 대리도 그 옛날에 이제 우리 기억나는 건 인텔 칩이다. 뭐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게 이제 옛날에 뭐 그 반도체랑 이제 소프트웨어의 뭐 대명사였는데 인텔이 문제가 많아서 팻 젤싱거라고 이제 원래 거기 출신이 다시 그렇죠. 컴백을 한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요즘 방송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설비 투자 계획도 많이 그렇죠. 발표하고 정치적인 도움도 많이 받고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니까. 근데 얼마 전에 또그 실적 경고 워닝도 하고 그래서 잘안 되는 게한번 이렇게 회사가 뭐 맛이 간다는 표현을 주는지 죽는다. 모르니까 그좀 한번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 이게 다시 그 원복 그 시켜서 옛날의 명성을 찾는 게 쉽지 않은가 보죠. 그때 거꾸로 또 옛날에 영원한 넘버투였던 AMD는 또 그렇죠. 계속 승승장구를 하니까. 이제 이런 되게 글로벌 회사잖아요. 거대한 회사. 근데 이제 이런 CPU들을 보면 설계부터 제조까지 뭐 3년에서 4년 가까이 걸려요, 사실. 그러면 이게 그 제품의 개발 사이클을 가다 보면 거의 끝까지 와 있는 거에 뭘할수 있겠어요, 사실. 게다가 CPU 설계 같은 거 인텔은 과거에는 그 자사 공정에 맞게 막 CPU를 설계해서 갔기 때문에 한 단계라도 틀어지면 이제 모든 로드맵이 꼬이고 그런 식이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 실적 경고 나오고 하는 거 아마 지금 대표의 책임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이미 많은 게 정해져 있고 지금 나와야 될게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가끔씩 뭔가 터진다. 전 반대로 그 임기 초에 이분 들어오고
인텔 7나노, 지금 4나노라고 다시 이름을 바꿨는데 이쪽에 문제 있다라고 해서 그냥 6개월 딜레이 시키고 이럴 때 큰 것들은 다 정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실적 경고야 뭐 제 생각엔 그 글로벌 수요 자체가 좀 더 큰 이슈일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리더십 차원에서 보면은 기존에 몇 번 있었던 그 인텔의 헤드들과는 달리 이분은 그 소프트웨어 퍼스트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좀 칩의 사용자 관점을 좀 많이 아는 사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이걸 CTO로 있을 때 IDF라고 인텔 개발자 포럼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텔은 반도체 회사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위해서 칩 회사가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칩도 있으니 써봐라. 이 CPU가 이런 기능이 있다. 근데 그런 게 그 비용 절감을 이유로 17년, 18년째 없어졌거든요. 네네. 근데 사장 돌아오자마자 다시 부활시켜버리잖아요. 이벤트를.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는 거네요. 되게. 그러니까 이 칩이라는 걸 어떤 원가랑 그냥 단순한 투입품으로 보지 않고 여기 뭔가 껴서 만드는 사람들 입장은 좀 알지 않는가. 그럼 개선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우리가 갖고. 네. 개선을 보는 건 아주 뒷일이겠죠. 네. 왜냐하면 조직이 아마 그 몇 년 동안 혼란스러우면서 상처가 많이 있겠죠. 사람도 많이 이탈이 있고 그랬겠죠. 네. 인력들이. 예를 들면 인텔이 그 10나노 같은 거 했을 때 이제 인텔 10나노가 예전에 그 TSMC 삼성과 비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제일 밀도가 높다. 다른 회사들은 1년 그러니까 한 세대 넘어가면 그 두 배씩 밀도가 높아지는데 우리 10나노는 2.8배 높아질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기술 과시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인텔은. 근데 그렇게 밀도를 높이려면 사실 어떠냐면 엔지니어들이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두 배 밀도를 하기 위해선 10가지 중에 5가지를 오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2배 하려면 6개 해야 되고 7개 해야 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마 그 엔지니어링 팀이 감내할 수 없는 리스크로 갔을 거예요. 아마도. 이제 그거는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알겠죠. 사실은. 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인텔이라는 회사는 원래 밖에 파운드리를 써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제조를 무조건 해내야 되는데 왜냐? 그 인텔의 CPU 설계팀은 인텔 10나노 할 걸 믿고 이제 계속 설계를 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멈춰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트러블이 생기고 뭐 조직의 상처가 쭉 났겠죠. 계속. 네. 그러면서 뭐 몇 개월 안에 고치라 그러는데 문제가 길면 몇 개월 안에 고쳐지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러니까 2년 넘게 밀렸잖아요. 실제로. 네. 그 제조가. 뭐 인텔의 몇 년 전 발표에 따르면 뭐 4년 가까이 밀린 거고요. 10나노는.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좀 인내심이 부족해서 조급해서 그런 것이지 좀 더 그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네, 뭐 흥할지 망할지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엄청난 걸 벌리고 있고 그 인텔에서 발표하는 것도 그런데 새 사장은 최초로 이제 인텔의 현금으로 마이너스 만들었다고 막 자랑을 하잖아요. 원래 그 주주환원 이런 얘기하는데 네. 드디어 인텔이 이제 흑자는 났죠. 흑자는 난 게 번 것보다 더 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는 회사가 됐죠. 성장 모드로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성격일 수도 있어요. 이게. 아마 과거의 대표들은 그렇게 할 담이 없었을지도 모르죠. 이제 뭐 그냥 보이는 걸로밖에 판단은 못하겠어요. 저는. AMD는 계속 모멘텀이 좋을 걸로 보세요. 뭐 AMD도 한 번쯤은 쉬어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실 CPU 같이 전 세계에 만드는 칩들은요, 그 제조랑 설계가 딱 온라인이 맞으면 최고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CPU라는 거의 그 CPU가 원하는 어떤 특징을 CPU 만드는 사람 엄청 잘 알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맞춰서 제조를 최적화하면 당연히 좋아요. 근데 인텔의 트러블은 여기서 이 조밀조밀하게 돌아가야 되는 애들 중에 톱니바퀴 하나가 뻥난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AMD는 이제 그런 거에서 딱 벗어나 있었던 거죠. TSMC를 파트너로 삼으면서 제조에서 문제는 생기지 않는 거예요. 대신 이제 AMD는 자기만의 어떤 제조 언어가 아니고 전 세계가 쓰는 제조 언어를 쓰게 됐죠. 그러면서 다른 설계도 조금 쓸 수 있게 되고 하면서 네. 좀 힘을 비축한 거죠. 아마 인텔이 계획대로 움직였으면 AMD 상황은 지금도 비슷할 거예요. 실제로는. 네, 이건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파운드리에 TSMC가 실수하면 삼성이 기회가 있었던 네, 그렇죠. 것처럼 똑같이 인텔이 실수를 해서 AMD가 네. 기회가 있었던 거네요. 물론 이제 인텔 입장에서는 다행이라면 또 다행인 게 제가 아까 삼성도 퀄컴이 뭐 떠나도 문제고 안 떠나도 문제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인텔도 이제 제일 이제 큰 승부처는 그 데이터 센터인데 클라우드 쪽이죠. 클라우드 뭐 이런 쪽이 중요한데
이것도 암도 노려요 이 진영을. 그 특히 아마존 같이 그 덩치가 차원이 다른 애들이 네. 노린단 말이에요 시장을. 그래서 암 네오버스 이런 걸 아키텍처를 써서 서버칩 만들고 그 실제로 AWS 들어가면 좀 싸요 그 컴퓨터 빌리는 가격이. 그러니까 그 아마존이 그걸 한다고요? 예, 아마존이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가상 컴퓨터 하나 빌려주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일을 하니까 그러면 그 가상 컴퓨터 빌리는데 그 암 설계로 만든 것도 빌려줘요 아마존에서. 가격이 싸죠. 인텔보다 많이 싸요. 단점은 이제 인텔에서 돌아가는 게 안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서버 시장을 근데 얘들 인텔이 발전 못하는데 암이 발전하면 서버 시장이 조금씩 뚝이 뚫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AMD가 치고 나가주면 사실 고마운 거죠. 왜냐하면 인텔과 AMD는 서로 시장을 금방 뺏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인텔에서 암으로 넘어가면 완전히 호환성 생태계가 달라서 네. 뺏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 되게 이 경쟁 관계는 말하기가 힘들죠. 지금 당장은 AMD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5년 전에 AMD 없었으면 아마 암이 훨씬 많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서버 시장에. 뭐 그렇게 보면 다행이라면 다행일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인텔이 지금 그 AMD가 하는 것 같은 서버용 칩이 나오려면 2024년인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그 암 쪽에 뺏기지 않게 도와준 거긴 하죠 AMD가. 뭐 고마워할 리는 없는데 뭐 근데 넘어가면 힘든 곳으로는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 안도를 해야죠. 그 우리 열 가지 질문 준비한 것 중에서 이제 마지막인데 그 제가 그냥 뭐 저 반도체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참 좋은 회사인데 국내에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인기 없는 회사가 그 시가총액은 100조, 200조 원 다 넘는데 퀄컴하고 브로드컴이에요. 아, 예. 그래서 둘 다 되게 훌륭한 회사로 저는 알고 있고 그 장기 주가 수익률을 배당 이 회사 둘은 또 배당을 한 2, 3%씩 짭짤하게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괜찮은 회사고 되게 안정적인데 국내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회사의 경쟁력은 뭐고 계속 이렇게 꾸준히 그러니까 뭐 급성장은 아니죠. 꾸준히 성장하고 또 주주 입장에서 2, 3% 배당 받으면 괜찮은데 그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이거 되게 취향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사업 모델은 완전히 다른데 네. 그 어떤 배당이라는 차원에서는 삼성전자 비슷하잖아요 사실. 삼성전자 그 배당 그렇죠. 주고 2, 3% 뭐 가격 변화라도 안 변하고 뭐 그런 스타일들이. 이제 퀄컴 같은 회사는 뭐 다들 기회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원래 그 피처폰 때도 피처폰용 모뎀이랑 그 쉽게 말하면 CPU죠 일종의 그런 그때 AP란 표현을 안 썼는데 그 AP를 공급하면서 커왔던 회사예요.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성장세는 그 AP의 성장 그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왜냐 스마트폰의 그 심장부에 AP를 직접 팔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이 회사도 스마트폰의 성장에 딱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정체가 되니까 그렇죠. 같이 정체가 되겠죠. 네, 네.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퀄컴이 그 누비아 같은 이제 누비아는 그 쉽게 말하면 AP 설계 업체인데 그 설계 업체를 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퀄컴 쪽 AP는 애플 쪽 AP랑도 경쟁이 붙는데 이제 그 경쟁에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안드로이드 진영이죠. 안드로이드 진영은 대부분 그 암에서 설계를 쓰는데 이제 퀄컴은 암 설계랑 누비아 설계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그 마켓 안에서 예를 들어 지금 잘 암이 좀 설계가 안 돼요. 그러면 누비아가 상대적으로 잘 되면 그 안에서 자기 파이는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다른 회사들은 그 암이 좀 못하면은 애플한테 시달릴 텐데 퀄컴은 좀 덜 시달리는 모습이 되겠죠. 그런 모습이 될 거고 브로드컴 같은 데는 좀 스마트폰이랑은 한 스텝 떨어져 있어요. 보면 그 통신 장비들을 공급하고 네. 그런데 여기는 또 생각이 많이 달라졌고 최근에 보면 VMware라고 그 가상 업체를 하나 인수하는데 그렇죠. 이제 가상 업체 그 가상 컴퓨터를 띄우는 그런 업체예요. 이쪽은 보면 좀 그 퀄컴처럼 한쪽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좀 한국의 재벌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좀 IT 재벌 같은 모습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VMware 같은 걸 인수해서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으니까 전 여기는 조금 추측이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전히 그 두 회사 전략이 갈린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GDP 기준으로 세계 9위이지 않습니까, 교수님? 아, 9위 하죠. 네,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이 참 많이 기여를 했는데요. 타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져가야 할 뭐 방향성이라든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하던 걸 잘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하던 걸 잘하자. 아, 저는 네. 그러니까
좀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가 제조가 힘들어요, 예전보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사건은 되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아까 그 엔비디아가 왜 치고 나왔는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인공지능 해야 되는데 CPU로 안 되니까. 근데 진짜 예전에 90년대, 2000년대는 CPU 성능이 정말 빨리 올라갔어요. 네. 매해 성능이 막 3배씩 오르고 뭐 2배, 3배씩 올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체하고 막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머신러닝을 하는데 성능이 지금보다 뭐 이건 그냥 가정에 한 4배 필요하다고 해볼게요. 4배 필요하면 인텔이 기다리면 뭐 운 좋으면 1년 뒤에 조금 비싼 CPU 사면은 4배 성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아무도 안 쓰는 GPU를 배워서 쓰느니 그냥 기다려서 인텔 CPU로 코드 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1년에 몇 배씩 성능이 안 올라가니까 그 CPU들이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은 많이 하죠. 1년에 끼켜 20%씩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최종적으로 서비스하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선 고객들이 원하는 게 너무 많죠. 왜 자기들 덩치도 크니까 그 칩을 배워서 써요, 이제. 난생 처음 보는 칩에 세상에 누가 짜놓은 예시 코드도 없는데 이론상 성능이 좋으니까 써볼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달리 말하면은 그 고객이랑 소통 많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칩에서. 왜냐하면 엔비디아도 어떻게 보면 쓸 수 있게 CUDA라는 프레임워크를 풀어놨으니까 거기서 대화가 뚫린 네.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조가 힘들어지면 이제 그 나름의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돼요. 그 SSD들도 그 저장 장치인데 그런 선택과 집중들을 해요. 고객용으로 데이터 센터용 그 쓰기 많이 하는 거, 읽기 많이 하는 거부터 점점 이게 마켓이 세분화 되거든요. 그 AP 같은 것도 비슷해질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 선택과 집중의 장점 하고 싶은 것만 하면 굉장히 잘 돼요. 예를 들면 구글이 그 유튜브 전용 칩을 만들어서 그 서버 CPU를 그 몇백만 개를 대체해버렸죠. 네. 근데 이런 그 유튜브 전용 칩의 장점이 뭐겠어요? 유튜브 압축하고 압축 풀기 굉장히 잘해요. 이제 우리도 그런 거 이득을 보고 있죠. 단점은 뭐냐? 그거 빼고 안 돼요. 근데 구글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구글 정도 덩치 되면 자기들이 설계할 텐데 세상에 애매한 덩치 회사가 많죠. 네. 하면 좀 한국도 반도체 회사들이 그런 쪽에서 선제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메모리의 성공 원인 중 하나는 하여튼 우리가 안에서 치고 박아도 완성되면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완성돼서 컴퓨터에 꽂으면 다 같은 메모리예요. 소모품이죠. 이제 좀 소모품이 아닌 것에 가까워질 필요는 있어요. 제조를 정말 잘하면 계속 그렇게 해도 되는데 네. 이제 옛날처럼 1년에 가격 반씩 싸지는 시대는 지났고요. 그러면 이제 원가의 어떤 절감이 계속 적어진다고 하면 뭐 쉽게 말하면 그 트랜지스터가 옛날보다 덜 싸지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쓸 트랜지스터를 아껴서 기능을 좀 삭제하고 대신 고객이 원하는 기능을 주고 고객 입장에서 자기 하는 것만 한 3, 4배 빨라진다. 그러면 한 2배는 내겠죠. 3배 빨라졌는데. 그러려면 근데 대화를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TSMC 같은 회사가 잘한 이유일 것이고요. 네. 뭐 구글 같은 데가 VPU 잘한 건 안에서 다 대화해서 된 거잖아요. 그건 앞으로는 좀 그런 쪽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지대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지대권과 어떤 그 네. 생태계를 끌고 가는 싸움. 지대권, 지식 제작권, 네. IP.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거에 적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우리 지난주에 그 넷플릭스 얘기할 때도 네. 결국 넷플릭스에 대해서 되게 그 다양한 시각이 있지만 그 전에 나왔던 노 작가님은 IP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무시할 건 아니다. 네. 근데 반도체도 하여간 IP가 네. 되게 중요하네요. 정말. 네, 그렇죠. 두 가지인 거죠. IP 자체가 존재하는 게 중요하고 IP 만들었는데 그 IP 들어간 칩을 그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건 예시 코드가 많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론상 빠른 칩을 만들었는데 내 고객은 쓸 줄 몰라요. 잘 모르잖아요. 칩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그러면 그 고객이 완제품을 낼 수 있게 도와주는 형태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초의 성공이 나오면 그때부터 생태가 확확 커지는 거예요. 네. GPU도 그렇게 큰 거예요. 엔비디아 머신러닝도. 그러네. 참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제일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 같습니다. 아. 반도체 관련해서 다음 멘토 네. 제가 잘 모셨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쉽다고 말하면 자극을 네. 받는데 이제 쉽다고? 막 이해하기 쉽게
내용은 어렵지만 이해하기 쉽게 또 어려운 잘 내용을 심플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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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는 사실 뭐 전문가 이런 얘기 하지만 이런 걸 듣고 더 전문가들을 모시는 형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하여간 저 우리 정 작가님 오늘 너무 시간 감사하고요. 네. 한 10개 질문 저희가 이제 추려서 답변해 주셨는데 저희 뭐 구독자 청취자분들한테 올해 뭐 되게 좀 어려운 투자가 어려운 한 해였는데 뭐 좀 이렇게 덕담이나 좋은 얘기 그러니까 뭐 한마디 마무리로 한번 해주시죠. 좋은 얘기? 좋은 얘기라기보다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이런 시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 투자 성향을 또 알기 쉬운 시기인데 저는 이런 거 이 공급망 위기를 누가 알았겠느냐. 왜냐하면 이거 좀 안 좋은 이벤트가 많이 엮였죠. 뭐 미국은 좀 석유를 덜 쓰고 싶어 했고요. 그래서 정책을 몰아갔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졌고 그 와중에 중국에서도 락다운 나면서 공급망 위기가 줄줄줄줄 터졌죠. 다 꼬였죠. 하여간 공교롭게 다 모두. 저는 그래서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그거 마지막까지 정확히 답을 아는 사람은 어디 있었을까요? 아마 크렘린에 앉아있는 그분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 사람이 아마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공격하자고 했을 텐데 저는 그런 이벤트로 돈을 뭐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평가 손실이죠. 그런 거 입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 쪽이에요.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몰랐을 것이면 그냥 받아들이자. 반대로 이제 그럼 좀 뒤로 가면은 룩백도 해볼 수 있죠. 알 수 있었는데 몰랐으면 좀 더 공부하자. 그냥 그런 기회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뭐 사실 무슨 덕담이 소용있겠어요. 이런 식의 잘 될 겁니다. 잘 모르겠어서. 네. 전쟁 끝내는 것도 그 한 사람이 정할 텐데. 반도체 투자는 국내 해외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다양한 우리 기업들 진짜 좋은 기업들 얘기했는데 국내 해외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본인이 하는 일에 따라서. 아. 예를 들면 저는 그 삼성전자 같은 데를 하는 이유가 그 수많은 장비 회사들과 관계도 있고 대화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 포트폴리오랑 비슷한 거겠죠. 이게 장비 회사로 넘어가면 이제 제가 장비 회사 잘 꼽으면은 엄청 돈 많이 벌고 장비 회사 잘못 정하면은 뭐 그냥 팔이 날리겠죠 이제. 근데 잘 모를 것 같거든요. 저는 제가 그거를 평가할 만큼의 시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제 직업이 뭐 그런 거 하는 직업이라면 평가를 하겠죠. 저는 다른 일도 해야 되고 그럴 바엔 그냥 큰 회사들 믿고 냅둔 다음에 나는 내 할 일 하고 뭐 책도 쓰고 딴 것도 찾아보고 그런 쪽이 더 낫겠다. 뭐 이런 결정인 거예요. 좀 투자 자체의 그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먹는 것보다는 내 전체 삶을 봤을 때 투자 삶이 일부니까 결국 그렇죠. 그 삶의 ROI를 최대화하는 방향이 좋은 좋은 회사는 알아서 성장을 계속 하니까 그렇죠. 내가 걱정 안 해도 그러니까 뭐 대응 하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별로 생각 안 해도 알아서 회사 차원에서 대응해 주는 곳이 더 좋을 수도 있죠. 네, 하여간 오늘 저 작가님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그 구독자분들한테 되게 유익한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